안녕하세요. 어부어부입니다. 어부어부. 자, 오늘은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있어갖고 제가 이거를 좀 깔려고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갖고 참 어이가 없어갖고 자, 스쿠, 뭐 유명한 사람의 말이랍니다. 듣기도 싫고. 자, 스쿠버 다이빙은, 뭐라고? 스쿠버 다이빙은 바깥을 둘러보기 위해 잠수를 한다면 프리다이빙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 위해 잠수를 합니다. 이런 개소리라고 잡았는데 프리다이빙하고 스피어피싱하고 또 같다고를 말을 해요. 뭐라더라? 뭐 물속에 저는 프리다이빙하는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프리다이빙은 물속에서 해서 숨을 참고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호흡이에요. 5분 넘게 숨을 참을 수 있게 해준 프리다이빙의 과학적 원리들. 여신아 까드시라고 하고, 제가 한마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호흡. 여기서 말하는 뭐 포유류며 어쩌고저쩌고며 뭐 하는데, 이 새끼가 존나 간과하는 게 뭐냐면, 여잔니다. 여잔데, 간과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가끔 스피어피싱을 하려는 건지, 프리다이빙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보세요. 같은 공을 가지고 하지만 농구, 축구, 같은 공이에요. 농구, 축구. 운동화를 같이 쓰면 될까요? 농구화, 운동화하고 축구화, 운동화 같아요? 같은 공 가지고 놀잖아. 같은 공 가지고 하는 공놀이인데 배구, 농구, 축구 다 다르죠. 예? 다 다르잖아. 내 말에 논리적으로 뭔가가 자기가 반박하고 싶은데 뭔가 할 일이 없으면 반박하고 싶, 그냥 화가 나면 그건 빨갱이에요. 이해 가시죠? 농구, 축구 같은 공놀이로 한다고 하지만 프리다이빙은 다른 거예요. 같은 물속에서 숨을 참고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여신아 까드셔요. 얘네들은 지 말대로는 뭐 엄청나게 과학적인 것 같고 무슨 뭐 내면을 보라고 이런 개소리나 짓거리는 것들은 무조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들, 여자가 벗고 저기 빤스나 좀 보여주고 가슴 좀 보여준다고 해서 이런데, 응? 자기 말초신경이 저기 반응한다고 이런데 가갖고 좋아요 누르고 구독했다가 뒤지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거를 일일이 설명을 다 할게. 호흡은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을 때도 하는 게 여러분 호흡이에요. 이해 가시죠? 근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 물속에 들어가려면은 호흡을 중간에 안 쉬어야 되잖아. 근데 평소 때는 어때요? 마셨다가, 뱉었다가, 마셨다가, 뱉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속에 들어갈 때는 순간적으로 깊게 들이마시고 뱉으면서 안 뱉고 숨을 참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 물속에서 기록을 재는 게 프리다이빙이라고 치면, 물속에 뭐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오래 참거나, 뭐 이런 게 기록을 재는 게 훈련이라고 하고, 얘네들의 그게 뭐, 지네들의 뭐, 내면을 본다, 이런 개소리들 하고 자빠졌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스팸피싱은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배우려는 게 물고기 잡는 거 아니었어요? 말들 해보셔봐. 뭐 길게 참으면 물고기 잡는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뭐 오래 참으면은 물고기 많이 잡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물고기 없는데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100m 들어가면 더큰 물고기가 더 많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 아, 이거 또 10분이 넘어갈 것 같네. 또 느낌상.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까는 것보다도 일단 과학적으로 설명을 지금 막 드릴게요. 이 인연이 얼마나 멍청한 년인지. 고래의 조상을 한번 쳐봅시다. 고래의 조상. 뭐, 포유류 어쩌고저쩌고 나오길래 또 어이가 없어갖고. 아이씨, 왜 고고가 나와. 아이씨, 뭐여, 이거. 자, 고래의 조상은, 여러분, 고래는 2시간까지 숨을 참는데요. 2시간 더 참는 것도 있겠고. 5,500만 년 전입니다. 5,500만 년 전부터 피키케투스, 고래의 조상. 5,500만 년전 육지와 수심이 얕은 바다를 오가며 먹이를 구했답니다. 네 다리. 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거 이제 여러분이 찾아보셔.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2시간 정도 이제 뭐 숨을 참는다고 해요. 5,500만 년에서 사람이 수영을 했기 하면은 사람도 2시간 정도 참을 수 있겠죠. 고래처럼. 5,500만 년 전에. 만물의 영장이니까 사람은 금방 거시기 한다? 금방 뭐 진화가 된다? 참 헛소리들 하고 자빠졌네. 뭐 포유류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나는 기가 차서 뭐라 하더라?
사실은 여기 이것도 존나 웃겨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뇌는 우리의 산소양을 인지하지 않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만 인지할 수 있대요. 뭔 개소리입니까?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숨을 참았어.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어. 아, 숨 막혀. 그래서 물속에 나오잖아. 그럼 뱉어. 그럼 그 뱉는데도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어? 자, 자동차가 섰어. 기름이 있어. 기름이 있는데 왜 자동차는 안 갈까? 엔진이 고장 났잖아. 이 병신 같은 년아. 엔진이 고장 났다고. 언더스탠드 했습니까, 이제? 기름을 쓸수 있는 기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이산화탄소만 인지할 수 있으니까 너는 산소가 충분해. 그럼 블랙아웃이 왜 생깁니까? 블랙아웃 한번 쳐보죠. 블랙아웃. 나 어이가 없어갖고 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버팅기고 야 나는 내 산소는 충분해. 봅시다. 나는 산소는 충분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기 셜로우 워터에서 이제 블랙아웃이 발생된다 이런 걸 이제 써놨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또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숙년 다이버, 통제력을 상실한 미숙년 다이버, 모든 다이버 중에 18%를 차지한답니다. 그 어쩌고저쩌고. 실제로 다이빙 활동 중에 블랙아웃의 3분의 1은 버디 없이 혼자 다이빙하는 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숙년 다이버라고만 나오는데 미숙년 다이버라는 뜻이 뭘까요? 예? 특별한 조치 없이도 수초 안에서 증상이 사라지면 95%의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음. 완전한 의식 상태, 통제 불능 상태, 수면 위에 10% 구간에서 자주 발생, 모든 근육이 이완돼서 축 늘어짐. 일반적으로 호흡 기관이 수면 위에 있으면서 공기 얼굴이 맞닿으면서 의식을 차림. 구조 외에도 이상 사지 경련 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함.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그거예요. 산소가 충분하다며. 그럼 숨안 뱉었는데 왜 블랙아웃이 되고 지랄이야? 그리고 왜 사람이 죽냐고? 예? 산소는 충분한데 그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문제인 거예요. 예? 기름이 있다고 차가 무조건 갑니까? 기름을 사용할 수 있는 라지에이터 엔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모든 셧업 다 닥치고, 예? 이런 애들 때문에 이런 걸 믿고, 아, 씨발, 지금 나가면 쪽팔리는데 나는 좀 오래 했잖아. 나는 이게 우리 또 이제 가오가 있잖아. 그래서, 야, 난 20년 했으니까 한 10분 참아야지. 그리고 안 나가는 거야. 물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힘들면 나와야 돼요. 포유류 잠수 반응? 5,500만 년 전에 고래하고 인간하고 분리가 되고 인간은 육지에 살고 고래는 물속에 살기 시작했는데 5,500만 년 전에 에? 그렇게 연습해도 고래도 2시간밖에 못 참는데 인간이 잘해야 뭐한 달? 두 달? 과학적인 원리들? 뇌가 인지하지 못한 게 아니고 뇌는 가장 빨리 진화를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뇌가 가장 먼저 진화를 했고 손발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뇌에 비해서.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연습을, 무조건 연습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뱉는 숨에 산소가 있죠. 네? 있는데 그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 그럼 뭐가 있어요? 폐를 단련시키고, 그리고 그 폐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폐가 커지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장기관들이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겠죠. 내 장기한테 내 스스로 말을 해야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나 가끔 이렇게 숨 참았잖아. 응? 너 알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너도 릴렉스해. 긴장할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몸이, 머리가 뭐냐. 우리가 다, 누구나 다 붓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전문가처럼, 화가처럼 예술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누구나 다 타일을 깔수 있고 누구나 다뭐 나무로 갖다가 뭘 자를 수는 있지만 집을 지을 수는 없잖아. 화장실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지? 전문가가 되려면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익어야 돼요, 몸이. 과학적 머리로 이해한다, 이런 엿 같은 소리 듣고, 무슨, 이렇게 뭐, MDR. 또뭐 있어? MDR. 포유류 잠수 반응. 또 뭐, FBI인가? 뭐, 이런 거 있지, 왜 또? 어?
이런 건다 개소리고, 제가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CO2 테이블도 마찬가지. 아까 들어보니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연습할 때 이렇게 하랬잖아. 여러분, 평상시에 자기가, 나 평상시에는 그냥 침대에 살짝 누워서 아니면 소파에 기대서 나 3분 정도 참는데 왜 물속에서는 1분을 못 참을까? 그거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소파에서 릴렉스하게 그 숨참기를 연습하시는 게 아니고, 슈트를 입고 스노클을 하고 오리발을 찬 상태에서 해야지. 에?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그리고 이왕이면 최대한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해야지. 엎어져서 숨을 참는다든가, 물구나무에서도 숨을 참는다든가, 아니면 발차기를 하니까 발차기를 하는 동작을 하면서 숨을 참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노력이, 그 연습이 되지. 그리고 또 얘네들이 또 뭐, 얘네들한테 씹어야 될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막 생각나는 게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정도 말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몇 분짜리 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다 개소리 믿지 마세요. 이렇게 참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니고, 경험하지 않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 스쿠버 다이버는 바깥을 둘러보기 위해서 잠수를 한다면, 프리다이빙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 위해 잠수를 합니다. 뒤집니다, 이러다가. 프리다이빙 이렇게 하다가 뒤져요. 예? 여러분, 숨 참는, 아까도 말했지 내가? 연료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가 가는 건 아니에요. 휘발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를 가는 게 아니고, 엔진이라는 곳에 자동차, 그 연료가 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 뭐야, 폭발, 뭐, 무슨 무슨 과정,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바퀴를 굴려야지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기름만, 숨만 이빠이 들어 마시고 나서 그냥 안 참으면, 야, 이게 뇌가 이거 멍청하니까 아직 진화가 덜 됐어. 우린 포유류 MDR이 있잖아. MDR이 있는데 왜 시부랄, 왜 뒤집니까? 왜 블랙아웃이 돼서? MDR인데, 어? 숨 딸리면 나오세요.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슈트라든지 핀이라든지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첫 번째고, 호흡은 지금 하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하는 그대로 하시고, 잠수할 때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참아야 되겠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 여러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러분 얼굴 비슷하죠? 얼굴만 비슷할까요? 얼굴만 비슷할까? 인사이드는 그럼 다를까? 아버지는 간이 큰데 나는 간이 작을까? 아버지는 심장이 쪼만한데 나는 심장이 클까? 할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부터 대대로 손손 해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폐가 커요. 예? 그리고 고산지대에 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그런 산소 농도가 희박한 거에 대해서 잘 움직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훈련 같은 거할때 고산지대, 산소량이 부족한 데서 훈련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런 데서 잘 이겨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노력하면 된다는 건 개소리예요. 농구 열심히 하고 막 어릴 때부터 농구했어. 근데 흑인은 키가 막 2m까지 끊는데 한국 사람 잘해, 170. 2m, 170, 30cm 차이나. 애들 피지컬도 좋아하고 막 점프 뜨면은 막한 1m씩 뜨는데 한국 사람 좆바지게 떠봤자 50cm밖에 안 떠. 연습 안한 겁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연습 안한 거예요? 왜 NBA 한국 사람 없고 흑인밖에 없어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하고 출발선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그거를 즐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똥고기밖에 못 잡는다. 내가 뭐, 조그만한 거밖에 못 잡는다. 그걸 하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증가를 하셔야지. 무슨 이런 사람들, 이런 후루쿠 새끼들.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기 위해서 잠수를 한다. 내면에 집중해야 돼. 그래, 난 아직 숨에 산소가 있으니까 뇌는 이 멍청한 새끼야 호흡 충동을 일으키지 마. 빨리 그 남아 있어 있는 산소를 쓰란 말이야. 자동차가 안 굴러가는데 기름은 있는데 왜안 가지? 계속 악셀에다 밟고 계속 막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가 갑니까? 끝내는 막 자동차 때리면 막 자동차가 가요? 문제가 되는 기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관. 그 나머지 있는 산소를 100% 사용할 수 없는 그 기관. 그리고 뇌, 뭐, MDR 어쩌고저쩌고, 고래랑 왜 비교해요, 고래랑. 5,500만 년 동안 연습했던 고래랑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까? 제발 자신의 그 수준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남자분들, 말초신경이
저 여자들이 하는 말에 그냥 빠뜩빠뜩 자극한다고 해서 저런 말 믿었다가는 뒤지는 거예요. 예? 정말 멋있는 그 애인을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고 와이프한테 잘 보이고 싶고 아이들한테 잘 보이는 멋진 아빠가 되려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불편한 슈트를 편안하게 느끼는 노력. 그럼 슈트 입고 또라이 같이만 돌아다니세요. 그런 체면이나 뭐 이런 걸좀 내려놓으시고 집에서 한번 슈트 입고 한번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집에서 한번 생활해 보자. 하루 정도는. 그럼 어느 순간 되면 계속 있다 보면 그게 편해지겠죠. 슈트가. 그리고 오리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노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숨 참는 연습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예? 그리고 나서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잡겠다는 것보다도 그 상황, 그 오리발을 차고 스노클을 찬 상태에서 오랫동안 왔다 갔다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잠수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잠수를 하시면 그게 내가 편해지면 그리고 잠수도 1m, 2m, 3m 순서대로 가야지. 2호흡만 하면 갑자기 10m 찍습니까? 뭐 MDR 있으니까? 아, 이런 것 때문에 일부 몇 명들이 잘못 알고 많이 죽어요. 낚시를 통해서 죽는 사람들 보면 저는 참 제가 나름대로 책임을 느끼고 스피어피싱도 이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근데 일부 그 지금 이런 남자의 본능이 이제 사냥인데 이런 쪽에서도 그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여자들이 자기가 뭐 잘하는 것 마냥 여자들이라고 해서 그 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의 그 본능은 사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리다이빙하고 갑자기 왜 스피어피싱을 나는 가르치는 거지 프리다이빙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걸 좀 일깨워 주려고 할 거예요. 프리다이빙 호흡법을 했다간 뒤져요. 네? 딱한번 기록 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 오래 참기 위해서 딱한 번, 딱한 번, 딱한번숨 참아서 여러분 고기 10마리를 찍을 수 있으면 제가 이 호흡법을 하라고 하겠어요. 10마리 잡으려면 한 50번은 잠수해야 돼요. 50번. 50번은 잠수해야 한 10마리 잡는 거예요. 예? 온 힘을 다 써서 딱한번 잠수할 거냐, 아니면 50번 분산을 할 거냐. 그게 호흡법이 같습니까? 100m 달리기 하는 사람하고 마라톤 달리기 하는 사람하고 근육이 똑같아요? 다르죠. 그리고 내가 아까도 말했잖아. 피지컬. 아무리 흑인, 백인, 그리고 동양인, 열심히 농구 가르쳐봐요. 흑인은 키 2m 됐어. 백인도 막, 장기가 달라요, 장기가. 예?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 그리고 나이가 있으면 그만큼 더 느려요. 어릴 때는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폐라든지 이런 게 금방금방 그거에 따라 변화를 주는 거에 따라 스트레스를 주는 거에 따라 그게 더 커질 수 있고 그 기능이 더 활발하게 할수 있지만 제그 주된 구독자가 30대, 40대 이렇게 되면은 이미 신체는 더 이상 커지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근육량 같은 거 늘릴 수는 있지만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변화를 하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변화는 해요. 변화는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야, 저 주먹에 맞으면 죽어. 그래서 주먹만 단련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누가 맞아요? 저 주먹을 맞게 하기 위해서 어깨를 단련해야 되고, 빠르게 쳐야 되니까 어깨 단련시키고, 파워를 실기 위해서 허리를 단련시키고, 그리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스텝, 다리를 연습해. 다 연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 호흡이라는 딱한 개의 그 포커스만 맞춰서 물속에서 들어가서 하는 모든 게 프리다이빙이다? 모든 게다 프리다이빙입니까? 숨을 참고 수중 사냥을 하는 스피어피싱도 프리다이빙이래요. 프리다이빙은 물속에서 숨을 참고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빠큐입니다. 여신이나 까드셔. 이런 여자 말 듣고 했다가는 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죽으려면 이 사람 말 듣고 하셔. 내거볼 것도 없어. 내거 싫어요 누르고 당장 꺼지셔. 난 그런 사람들 필요 없으니까. 나는 살겠다는 사람들 딱한그내 지금 있는 구독자들한테만 이걸 알리는 거야. 이 사람한테 하든 말든 그건 난 상관 안할 테니까 그런 사람들 가셔. 난 그런 사람들한테 내 정보를 주고 싶진 않아요. 예? 이상.